혼성화에 해당되는 부분, 우리가 모레큘러 오비탈 앞에서 했지만 결합을 하는 이유가 서로 안정하기 때문에, 결합을 하면서 더 안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어요. 둘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은, 어터믹 상태로 있었을 때보다 이렇게 안정한 형태로 더 에너지적으로 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핵과 핵간의 그 반발력이 전자전자 반발력 못지않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더 멀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 결합을 하는 이유는 이게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보면 얘가 이 결합 길이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에너지적으로 에너지가 얼만큼 안정하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소와 수소하고의 이 에너지 안정성과 그 다음에 질소와 질소의 에너지 안정성은 이만큼의 차이가 나요. 우리가 질소 같은 경우에는 삼중 결합을 하고 있죠. 수소는 단일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합에 해당되는 부분도 더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 원자 상태를 떼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로 한다는 거죠. 질소의 경우에 수소보다는 그걸 이렇게 에너지 다이어그램 쪽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중 결합을 하고 있는 경우하고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경우하고 결합 길이에 해당되는 이 부분도 차이가 좀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안정한 부분에 해당되는 이 공유 반지름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를 봤을 때 질소에 해당되는 부분은 결합 길이가 이 정도에 해당이 된다면 수소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다. 그래서 결합력이 더 크고 더 안정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탄소가 메테인을 형성하는 그런 형태를 설명하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탄소가 수소랑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결합할 수 있는 수소의 개수가 두 개밖에 없어요. 즉 CH2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결합각이 90도가 된다는 거. 하지만 실제 결합각은 90도가 아니죠. 주어진 자료에 보면 2번에 이 모델에 의하면 C는 오직 두 개의 수소 아톰과 CH2 결합 본드를 하며 결합을 해서 몇 도가 된다? 결합각이 90도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메테인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혼성 궤도 함수라는 그런 새로운 내용이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거는 sp3 혼성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 s 하나와 p 오비탈 세 개가 참여해서 결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탄소에 네 개의 그 언페어드 일렉트론, 그죠? 페어드 하지 않은 그런 일렉트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비어있는 이 공간, 다시 얘기하면 탄소 여기 2s 그리기 전에 1s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1s, 2. 근데 이건 우리가 관심이 없죠. 최외각에 해당되는 부분만 그리자. 그리고 2s2와 2p, 그 다음에 2p가 있었을 텐데,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자가 바로 이 전자가 되는 거죠. 원래 여기는 비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제 뭐냐 하면 여기에서 승진했다. 우리가 말로, 그죠? 프로모트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자가 여기 있던 애가 일로 승진했다. 그럼 말이 좋아서, 승진이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에너지가 높은 데로 갔어요. 모든 거는 에너지가 낮아지는 쪽으로 가려고 하지, 에너지가 높아지는 쪽으로 자발적으로 가기는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sp3라고 하는 s도 아니고 p도 아닌 새로운 혼성화된 궤도인 sp3 궤도를 다 같이 만드는 데 참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는 더 오히려 안정하고 이 빈자리에 드디어 수소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s 오비탈 하나와 p 오비탈, p가 xyz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 그다음에 이런 형태, p 오비탈 세 개가 결합을 해서 네 개의 sp3에 해당되는 다른 모양이죠. 앞에 있는 것들과
얘도 아닌 새로운 혼성의 모양인 이런 것들이 네 개가 결합을 한, 즉 4sp3 혼성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4sp3라는 거는 2s와 그 다음에 2px와 2py와 2pz가 만나서 네 개의, 이거 4는 이거 뭐 아무 숫자하고 상관없습니다. 네 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각각 하나하나가 네 개의 sp3 혼성을 만드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sp3 오비탈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앞에서 봤던 그 어색한 구조가 아니라 탄소가 수소 4개와 이렇게 입체적으로 결합을 하고 여기 사이각이 109.5도에 해당이 되는 그런 형태의 정사면체 구조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십니다. 정사면체 구조를 하고 있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하자면 요 밑부분에 그려볼게요. S오비탈이 있었고 P오비탈이 있었어요. 그죠? P오비탈이 이런 식으로 배양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sp3 혼성이 됐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s오비탈과 p오비탈이 이렇게 혼성을 해서 에너지적으로 조금 더 안정한 그런 형태가 된다. 그런 형태에서 sp3 혼성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결합이 안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마디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혼성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그 설명하지 못했던 그런 어색한 부분들이 설명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질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탄소하고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탄소는 이 자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가 올라가서 그래서 각각 홀전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질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자가 다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sp3 혼성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애는 애초에 질소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걸 뭘로 표현하느냐? 이와 같은 비공유 전자쌍 땡땡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빈자리에는 누가 들어오느냐? 바로 수소가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질소에는 프로모터 없이, 즉 승진하는 어떤 내용 없이 승진이 안 돼도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표현으로 sp3 혼성이 가능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sp3에 해당되는 그런 혼성을 하고 사이사이 결합각이에요. 얘 때문에 조금 메테인하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앞에서 109도였는데 얘는 이제 107도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질소하고 수소 사이의 어떤 표현을 우리가 하자면 질소가 sp3 혼성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질소와 수소 사이에는 단일 결합인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지는데 이 질소가 sp3 혼성을 하고 있고 수소는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 즉 1s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결합을 해서 삼각뿔 구조 아니면 삼각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죠. 네. 이러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 정사면체 구조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전부 다 시그마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이제 단일 결합을 하고 있으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NHHH 자리 대신 암모니아 대신에 메틸기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다 똑같죠. 그죠? 대신에 이제 수소 대신에 메틸기가 붙어 있는 것 뿐이고 이거 전부 다 sp3 혼성에 해당이 되는 거다. 비공유 전자쌍도 sp3 혼성에 참여를 한다. 여기 보면 물 분자 대신에 O에 수소 대신에 CH3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이라고 놓고 생각하면 구분형이 되는 거고 여기 중심을 봤을 때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반발력 때문에 구분형이 된 거고 요 비공유 전자쌍도 역시 그 혼성에 참여를 했다. 그래서 전부 다 sp3 혼성, sp3 혼성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산소도 질소에서 전자가 하나 더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여기서 전자 하나 더 들어갔죠. 그리고 이게
전자가 비공유 전자상 있는 상태에서 sp3 혼성을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공유 전자상도 sp3 혼성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빈자리에는 수소가 각각 전자 하나씩 들어가서 이와 같은 결합을 하고 있다. 결합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비어있는 그 H2S의 구조는 벤트 구조라고 해서 구분형의 구조를 하고 있고요. 구분 형태의 구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그마, 그다음에 산소가 sp3 혼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1s의 수소와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의 시그마 결합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p3 혼성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보면, 여기 탄소에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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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탄소와 탄소 사이에서 이와 같은 sp3 혼성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sp3, sp3의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진 형태가 여기 가운데 탄소, 탄소끼리 결합이 해당되는 거고, 여기는 탄소 자체가 sp3가 있으면서 수소의 1s하고 결합이 만들어진 그런 시그마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시그마 결합을 하고 있는 거는 모두 7개의 시그마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결합끼리도 이제 좀 탄소와 수소와 탄소, 탄소 사이의 결합끼리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sp2 혼성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sp2 혼성은 sp3 혼성에서 p오비탈이 하나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경우죠. 주어진 자료에 보면은 2번 sp2 혼성 궤도 함수 밑에 네 가지 그 설명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저하고 함께 할 거는 2s, 2pxyz에서 하나는 결합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성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가 sp, s 하나, p 오비탈 두 개가 참여한 그런 형태가 된다. 이것도 앞에서 했던 sp3처럼 설명을 하자면 s 오비탈 하나와 2px, 그 다음에 2py 오비탈이 각각 혼성에 참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세 종류, 세 가지, 그죠? S 세 개의 sp2 혼성 오비탈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세 개의 1s와 세 개의 p오비탈이 혼성을 하게 되면 sp2의 형태를 갖추면서 이와 같은 예, BH3, 예를 들면 이러한 H는 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H 이와 같은 구조를 만들 수 있고, 평면이면서 120도의 결합각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마지막으로 SP 혼성이에요. SP는 S와 P가 각각 50대 50 또는 1대 1의 비율로 결합을 한 그런 혼성 구조가 되겠죠. 즉, S 하나와 P 오비탈 하나가 결합을 한다. 그래서 주어진 자료 보시면 탄소, 탄소 사이에 삼중 결합을 하고 있는 경우 6개의 전자가 공유되면서 각각 sp 혼성에 해당되는 부분, 즉, 두 개는 참여하지 않고 하나만 혼성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겠죠. 우리가 보통 혼성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까 보론에서 본 것처럼 전자가 없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처럼 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성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혼성에 참여한 경우가 S 하나와 P 하나가 이렇게 1대1로 있고, 나머지 P 오비탈이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도 역시 SP 혼성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남은 두 개의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SP 혼성체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수직인 위치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즉, 혼성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 메테인이나 에테인이나 또 이런 두 가지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sp3 혼성을 하고 있죠. 탄소나 수소 또는 탄소, 탄소 사이에 sp3 혼성을 하고 있는데,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이중결합, 아세틸렌은 삼중결합을 하고 있다. 삼중결합은 sp 혼성, 이중결합은 sp2 혼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결합 3개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보니까 탄소, 탄소끼리만 먼저 보자면은 결합 세 개가, 즉 단일 결합보다는 이중 결합보다는 삼중 결합의 결합력이 더 크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
그리고 결합 길이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결합 길이는 점점 짧아진다. 그러니까 세게 잡아당기니까 결합 길이도 서로 가까워진다. 결합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아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